우리 언니가 지금 나이는 서른 살밖에 안 됐는데, 일단은 내가 살아가면서의 큰 고초를 많이 겪고 살아야 된대요. 부모의 덕도 없고, 친구의 덕도 없고, 사회적인 덕도 없고, 금전의 덕도 없고, 복이란 복이 어찌나 하나도 없냐, 그러신다. 그게 내 사주가 안 좋아서가 아닌데, 본인이 내 사주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뭔가의 10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0살 넘어갔을 때 20살 정도 이제 우리가 넘어가잖아, 터울을.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2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한 24, 25,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가 우리 이제 우리 언니가 보면 뭐든지 안 돼요. 뭐든지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지금 내가 이제 표적을 받아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마음도 항상 서글퍼. 마음도 항상 서글프고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가슴에 상처도 많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제 힘이 든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이제 사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야. 서른 살이니까 32살, 3살 요 정도 되면은 본인이 조금 괜찮긴 한데 혹시 하나만 물어볼게. 태아형이라고 하죠. 애기 혹시 지은 거 있으세요? 애기를 지었는데 그 애기가 내가 아까 말했던 24살, 5살 정도 돼서 애기를 하나 지은 걸로 보여.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이게 사연이 좀안 풀리는 걸로 나랑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애기를 안 지우 이렇게 지우면서 얘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지금 남자도 못 만나고 어떤 그런 이제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식구들한테 말해도 엄청 혼자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식구들한테 말 못할 정도로 하기야 뭐 애기 키우는 게 자랑은 아니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슴 앓이를 너무 많이 하는 애기가 되고 그 애기가 이렇게 배에 허리로 이렇게 감돌고 있어요. 그래서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런 형국이거든. 그래서 그게 태아력에 문제가 됐다 자꾸 그러는데 보통 애기들 치우는 게다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닌데 본인은 그게 조금 문제가 돼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뭐 특별하게 뭐가 조금 안 좋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네, 괜찮아요. 귀가 많이 안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는 사귄 게 친척이라고? 사귄 게 아니고 사촌한테 당해가지고 임신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식구들이 알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말 못하고 아기를 치웠다는 소리죠.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가족이잖아. 근데 어떻게? 네, 이런 일이 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나는 좀 기가 차면 좀 웃어요. 죄송해요, 웃어서.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 저도 그러고 나서부터 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한테도 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것도 너무 힘들고. 그쵸.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이거 애기 키운 거가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안 좋아요. 일단 많이 안 좋고
이 아기를 일단은 조금 보내야 되거든. 닦아내야 될것 같아요. 조금 닦아내고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언니는 이거 말고 지금 크게 걱정이 되는 게 없단 말이야. 이 이유로 지금 본인이 뭐가 안 좋아요, 계속. 응.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지금 마음의 우울증도 좀 갖고 있고 그 뒤로 남자 만나는 트라우마 같이 뭔가가 남자가 싫어지고 또이 애기도 붙어 있고 그런 이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거지. 지금 세월이 몇년 흘렀기 때문에 조금 낫지만 그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응.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일단은 우리 언니가 집으로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 아기를 일단은 차분하게 이제 달래서 보내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마음의 어떤 그런 치유를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지고 가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한번 방문을 하셔서 몸을 조금 닦아내고 그 아기의 영혼을 좀 달래주든지 어떤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런 쪽에 선생님이 계시면은 부탁을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그 아기는 보내야 돼요. 이 아기가 있음으로 해서 언니가 더 외롭고 힘들어지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아프게 되고 남자도 못 만나게 되고 홀로 가면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몸도 지금 좀안 좋고 그럴 거야,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 네, 힘내시고.